이제 집에 가요. 조금만 더 웃고요. 벌써 두 바퀴나 돌았잖아요. 우리 한 바퀴만 더 돌아요.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? 그럼요. 난 하루 중에 사야 씨 데려다주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. 아저씨, 우리 얘기하는 거 남이 들으면 되게 유치하다 그럴 거예요.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가 다 유치해요. 나 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. 뭐예요? 나 절에 있어서 그렇다지만 아저씨는 정말 내가 처음이에요? 딱 보기엔 아저씨 여자한테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. 나도 그게 의문이에요. 왜 여자들이 나 같은 남자를 가만 놔두지? 내가 뭔 말을 못해요. 사실 나 어렸을 때부터 외톨이였어요. 친구도 없고 항상 혼자서 놀고 혼자서 공부하고 그랬어요. 왜요? 내가 6살 땐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매를 보육원에 맡기시고 서독에 가셨었어요. 네? 그 당시 우리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수제비로 끼니를 때웠어요. 세상에. 그래도 어머니 귀국하신 뒤에는 우리 아주 부자 됐어요. 서독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셨나 봐요. 예. 어떤 할머니한테 유산을 많이 받으셨대요. 어머니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 바쁜 중에 틈틈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. 우리는 남들보다 부자고 잘 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.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들,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들을 항상 경계해라.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또 살다 보니 날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도 정말 있었고.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혼자가 편하게 되고 뭐든 혼자 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. 운동도 혼자 하고 산에도 혼자 가고. 옆에 누가 없어도 외로운 건지 쓸쓸한 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.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. 외로운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. 그러게요.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땐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혼자 운동을 했어요. 아예 그런 감정 근처에도 안 가려고 더 치열하게 살았던 거죠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외로워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이제 사야 씨가 있어서 괜찮아요.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것도 알겠고요. 사야 씨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에 갈 땐 좀 쓸쓸하지만. 나도 그래요. 아저씨랑 헤어지고 집에 가면 또 보고 싶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. 왜요? 사야 씨, 우리 저녁 때도 헤어지지 말고 밤새도록 같이 있으면 좋겠죠. 매일매일. 아, 우리가 어떻게 맨날 같이 있어요. 말도 안 돼요.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이러고 있을래요? 안 돼요. 아주머니 걱정하세요. 왔어요. 조금만 더 있다가 가요. 아저씨 잠시만요. 네, 여보세요? 야, 펭귄, 너 집에 안 와? 좀 이따 가요. 좀 이따? 어, 알았어, 너. 이게 지 때문에 귀한 시간 쪼개서 일찍 왔더니 너 앞으로 컴퓨터가 뭐가 없어, 끊어! 안 돼요, 오늘 배워야 돼요. 아, 이게 사람을 가지고 노나, 씨. 아유, 내가 미쳤지. 아유, 정신 나갔네. 내가 이제. 형아, 나 큰형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 수학 문제 하나만 가르쳐.
줄 시간이 없지. 어, 형. 쉬어. 푹 쉬어. 뭐 하고 있어요? 아, 차 끓이고 있어. 마침 내가 딱 마시고 싶었는데. 고마워라.